시큐리티 카드라고 이제 잘못 잡다 보면은 레어 아이템을 주는데 그게 있어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. 방금 한 개 먹었습니다. 여기도 시큐리티 카드 레벨 2라는 게 보이시죠? 그죠? 이렇게 두 종, 레벨 1, 레벨 2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먹어주셔야지 숨겨진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시큐리티 레벨 1을 넣어주세요. 레벨 체크해서 레벨 체크 완료 락을 해제합니다. 시크릿 카드를 레벨 2를 넣어주세요. 레벨 2 체크 완료했습니다. 락을 해제합니다.
열쇠가 걸려있군. 어이 레알이냐? 자율방위의 레벨을 넘어섰다고? 여긴 군사시설이냐? 얘는 마법공격이 안통하기 때문에 물리로만 싸워야 됩니다. 어이 유노, 지금껏 뭐였어? 평범하지 않잖아. 저런 거 시설에서 본 적도 없어. 그런 말 해도 실제로 여기에 있었잖아. 아무래도 에이프스가 구연화 인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모양이야. 구연화 인코드라는 거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. 저런 거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구연화 하는 거야. 게다가 에이프스라도 인코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건데. 울트라 컴퓨터 오망성을 오로회에 요청했을지도 몰라. 뭐야 그게? 슈퍼컴퓨터 5대를 병렬로 연결한 울트라 컴퓨터야.
풀 가동 시에는 플롭은 80헥타를 넘어선다고 들었어. 그런 게 있다면은 훨씬 전에 말해줬어야지. 어쨌든 조심해. 무엇을 구현화 시킬지 예측할 수 없어. 뭔가 나오더라도 전부 멜님이 파괴할 뿐이야.